4급이 천자입니다. 천자면 그렇게 녹록한 글자 수는 아니죠. 물론 천자를 전부 다 훈과 음도 알고 그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도 알고 그래주면은 저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러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고 가르쳐도 봤지만은 여러분에게 무슨 방 안에 틀을 박혀가지고 한자 공부만 할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한자 공부만 할 수도 없는데 이 천자를 전부 암기 숙제하시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의도 우리 사학 같은 경우 20여 강 남짓인데 이 천자를 전부 머릿속에 숙지시켜드리기에는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냐? 시험 합격의 목표를 맞추는 겁니다. 때문에 시험 합격을 하려면 천자가 모두 숙지가 안돼 있어도 시험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행으로 시험 합격하는 거? 예,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사학 같은 경우 백문항이 나갑니다. 50분의 백문항이라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좀 빨리빨리 촉박할 거예요. 빨리빨리. 지금 30초마다 한 문제씩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답안지 작성은 주관식이니까 답안지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50분 중에 40분 동안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백문항을 40분에 풀어야 되니까는 상당히 좀 촉박하죠. 그런데 실제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한 문제당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우리 시간이 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티가 딱 나요. 뭐이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은요. 이그 백문항의 구성 요소.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일단 보면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사학 같은 경우 교재 말고 제가 최근 그 어문의 기출 문제를 68, 69한두회 정도 올려봤습니다. 요건 실제로 시험에 치러진 어문에서 치른 시험이에요. 그 구성을 요즘 트렌드를 한번 보자고요. 큰 트렌드는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 이랬습니다. 백문항 중에 1번부터 52번까지 절반이 넘는, 50%가 넘는 이 부분이 어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요거 좀 출력해가지고 좀 보세요. 지금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아니고, 문제 구성을 보자는 거예요. 그 구성을 봐야지 대비를 할거 아닙니까?